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방형 주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개방형 주막은 김천 칡지사에서 무란 계곡을 향하여 충북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즉, 충북 영동 매곡으로 넘어가는 무란 계곡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옛날 한양의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문경 세제와 같이 경상도 지역에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은 문경 세제와 주풍령 고개 그리고 이 개방령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개방령 주막의 주요 메뉴로는 산초 부추전, 배추전, 두부전과 닭도리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들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매우 맛이 신선합니다. 특히 이곳 사장님께서 손수 비전, 수제 막걸리를 강추합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맛에 매료될 듯 합니다. 좌석과 테이블식 모두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뒤편에는 초가집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잔하면 정말 분위기가 죽일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주막으로 와서 한잔하시는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가을바람 맞으면서 한잔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개방형 주막 올 가을에 많이들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천에 있는 이색적인 주막 개방형 주막 한번 꼭 가볼 만한 관광 코스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곳 사장님은 이 지역의 이장님으로서 함께 봉사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